당정이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 즉 LNG에 대한 할당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대 유류세 인하 정책 중 최대 규모입니다. 26일 박안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원장은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N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당정은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 즉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하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소비자 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